네, 부분 보세요. 저기 부채는 285쪽이죠. 부채는 빚이죠, 그죠? 우리가 갚아야 할 빚, 그죠? 빚, 빚을 말한다. 알겠죠? 빚인데, 이 부채는 1년 기준에, 이제 우리 1년 기준에서 1년 내에 갚아야 할 빚, 그걸 우리는 유동부채라고. 1년 내에 갚아야 할 빚, 1년 후에 갚아야 할 빚을 우리는 비유동부채. 이렇게 구분합니다. 알겠죠? 그 유동부채에는 돈을 빌려왔다, 그죠? 차입금. 부채 맞죠, 그죠? 차입금. 물건을 우리가 외상으로 사왔다, 외상 매입금.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다, 직업음. 돈 아직 지급 안 했다, 미지급금. 뭐, 등등. 이런 게 이제 유동부채에 들어가죠. 비유동부채는 1년 후에 갚을 빚, 이런 건 앞에 장기를 붙여줍니다. 장기 차입금, 이렇게. 장기. 여기 이제 묶으면 매입채무를 하죠, 그죠? 이걸 묶어서 우리는 장기 매입채무. 요거는 또 장기 미지급금. 알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이런 게 있죠. 사채, 그죠? 또 우리가 갚아야 할 갚는 게 아니고 이제 돈 나갈 돈이죠, 그죠? 충당부채. 물론 이거 이제 기준이 1년 내라면은 유동부채입니다. 1년 후는 비유동부채. 충당부채라면은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충당금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충당하면 어떤 게 있죠? 뭐 퇴직 충당금, 그죠? 뭐 수선 충당 있잖아, 그죠? 뭐 이런 거다. 알았죠? 이런 돈도. 자, 이게 이제 1년 내에 갚을 빚은 유동부채다. 1년 후는 비유동부채다. 그죠? 예, 알겠죠? 그죠?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보세요. 요 갚을 빚이 돈. 갚을 빚 돈. 그죠? 그 돈이, 갚을 채무가 금액이 만기에 갚을 돈이 확정되어 있는 걸 우리가 확정부채라 이라고. 확정이 안 되는 게 있죠? 이걸 우리가 추정부채라 이랍니다. 그럼 대부분은 확정돼 있죠, 그죠? 이런 거 전부 다 확정돼 있잖아, 그죠? 내가 돈 100만 원 빌려왔다. 그럼 갚아야 될돈 100만 원이죠. 대부분 부채 항목은 확정돼 있다. 대부분. 그런데 우리가 방금 했던 이거 있잖아. 충당 부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회사가 지금 퇴직한 직원들한테 지급해야 되는데, 요 돈이 얼마 나갈지 알 수가 없죠. 그죠? 내년에 만약에 정년이 도달하는 분몇 사람이 있잖아. 그죠? 그 사람은 확정돼 있지만은, 또 어떤 직원이 퇴사할지 모르잖아. 그죠? 누가 퇴사할지. 금액이 확정 안돼 있죠. 요런 걸 우리는 추정부채라 이랍니다. 알겠죠? 추정부채. 그래서 금액이 확정 안된게 추정부채다. 그죠? 바로 이런 거. 충당 부채. 알겠죠? 아, 요런 거는 금액이 아예 확정 안돼 있다. 그죠? 충당 부채가 있다. 요런 거는 확정이 안돼 있다. 또, 우발 부채 있죠? 이런 것도 돈이 얼마가 나갈지 모르죠? 우발 부채 들어보셨습니까? 간단하게. 빚 보증 쓴 거. 빚 보증. 알죠? 그죠? 빚 보증 썼다. 내가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한테 빚 채무 보증을 썼다. 이 사람이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아야 되잖아. 그죠? 빚 보증 이런 거로 우발 부채를 합니다. 알겠죠? 아, 이런 거 우발 부채. 아, 채무 보증. 빚 보증 썼다. 이런 게 우발 부채라죠. 어음을 내가 만약에 넘겨줬다. 그죠? A라는 사람이 물건을, 그죠? 사고 물건을 매입하고 A가 B한테 어음을 발행해 줬습니다. 어음을. 요 어음을 발행해 줬는데, 이 B라는 사람이 또 C라는 사람한테 물건을 사고 A한테 받았던 어음을 요 넘겨주는 거죠. 이렇게. 이걸 뭐라 할까요? 뭐라 부릅니까? 어음 넘겨주는 거. 또 C라는 사람이 D라는 사람한테 물건을 사고, 그죠?
B한테 받았던 어음을 또 넘겨주죠. 이렇게. 이걸 뭐라 할까요? 어음 넘겨주는 거. 배서 양도. 들어봤습니까? 이거 뭐 이래 표현하거든요. 배서 양도. 어음 뒷면에, 뒤, 앞면 뒷면에, 뒤배자, 뒤배자 써요. 요거는 뒤배자 이렇게 썼는데, 뒷면에다가 서, 김영나린, 써서 넘겨준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또 E한테 물건을 사고, 요 C한테 받아 어음을 넘겨줄 수 있잖아. 그죠? 배서 양도. 이 사람이 무사히 이제 돈 결제를 받으면은 문제가 안 생기는데, 만약에 은행에서 직업을 거절당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부도 났다. 이 사람 누구한테 돈 받으러 가야 되죠? 응? 누구한테? 다 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누구한테나 다 청구할 수 있죠. 이렇게. 이걸 우리가 소구권 행사한다 이랍니다. 소구권. 예.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죠? 배서인이죠. 이 사람들은 그 배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만약에 부도가 나면은 이 사람들도 부담해야 되죠. 그죠? 물론 최종 부담자는 누구겠죠? A가 되겠죠. 그죠? 예. 이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때 이걸 우리는 배서 양도, 어음을 배서했을 때 만약에 부도가 발생하면은 그에 대한 연대 책임져야 된다. 그죠? 요것도 우발 부채가 생기고. 또, 어음을 우리가 만기 전에 할인했다. 만약에 부도가 발생했다. 할인한 사람이 또 부채, 빚을 갚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우발 부채라 한다. 알겠죠? 또, 이런 경우 있죠. 그죠? 어떤 회사가 우리 회사를 상대로 어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왔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소송에 피소되었다. 다른 회사가 우리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왔다. 그럼 우리 회사가 소송에 패소하면 부담해야 되죠. 물론 이제 승소하면 부담 안 한다. 그죠? 이런 걸 우발부채라 이랍니다. 알겠죠? 우발적인 부채다. 요거 반대말이 뭐죠? 피소 반대말. 내가 소송을 제기하다. 제기하다. 제소. 반대잖아. 그죠? 내가 상대편 회사에다가 소송을 제소하다. 그럼 제기하다 할게요. 내가 제기하다. 요거는 내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죠? 소송을 제기하다. 요거는 반대로 돈 받은 권리가 생겼으니까 이걸 뭐라 한다? 우발 자산이라 이랍니다. 알았죠? 우발 자산. 이건 반대잖아. 그죠? 내가 소송을 당했는 거. 갚아야 되잖아. 부채. 요거는 제기했으니까 받을 권리 생겼다. 그죠? 우발 자산이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그죠? 여기 나와 있는 말하면은, 이런 말하면은, 확정 부채가 있고, 충당 부채가 있다. 그죠? 우발 부채도 있고, 우발 자산도 있는데, 이런 부채들을 우리는 여기에, 여기가 재무상태표죠. 그죠? 이 재무상태표 12월 말에 여기 표시해야 되잖아. 그죠? 우리 회사는 이 차변에다가는 자산 축적조. 그죠? 여기에 이제 우리 그동안 공부했던 거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적었다. 그죠? 이렇게 쭉 적었잖아. 얼마, 얼마, 얼마. 그죠? 이렇게 적어왔고 자산은 부채 적어야 되잖아. 그죠? 부채를 적는데, 요 확정 부채는 금액이 확정되어 있다. 그죠? 뭐 당연히 적어줘야 되겠지. 확정 부채는 대변에 적어준다. 그죠? 즉 말해서 차입금 얼마, 외상 매입금 얼마, 지급금 얼마에 적는다. 이거죠. 알았죠? 이란을 우리가 본문 나이다. 재무제표 본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본문.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충당 부채. 이것도 우리는 여기다가 적어 주자. 부채로 인식한다. 알겠죠? 부채. 충당 부채도 부채로 인식한다. 알았죠? 예.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무슨 문제냐? 요 충당 부채는 추정 부채니까 금액 확정 안 돼 있죠. 그죠? 요 금액을 어떻게 확정할 거냐? 요거. 요거는 확정돼 있잖아. 요거는 확정이 안 돼 있죠. 그죠? 그럼 요 금액 어떻게 할 거냐? 요 금액은 우리 기업에서 최선의 추정치를 예상해서 요 금액을 표시해랍니다.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최상의 추정치. 알았죠? 그리고 우리가 최선의 추정치라 이랍니다.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 금액을 넣어라. 알았죠? 충당 부채. 그런데 우리 회사는 이거 이 추정치를 도저히 알 수 없더라. 얼마가 될지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다. 그죠? 요걸 모르겠더라. 요걸 모른다면은, 이걸 모른다면은 여기 적으면 안 되잖아. 그죠? 이걸 모른다면은, 그때는 밑에 이어 적어라. 메모. 이런 메모라 합니다. 메모 밑에 여기다가, 본문 아니고 뭐라 그랬죠? 메모. 이란을 우리는 이름을 뭐라 하죠? 추석이랍니다. 추석. 알았죠? 추석. 그래서 요걸 모르면은 뭐로 표시한다? 추석으로 표시해라. 메모만 해놔라. 메모. 알았죠? 추석. 요 밑에다가 요 적는 걸 추석이라 합니다. 알겠죠? 추석. 다음에 이번에, 자, 이제 충당부채는 알겠다. 그죠? 다시 보세요. 충당부채는 요 부채로 인식한다. 그죠? 부채로 인식하지만은, 우리가 부채다. 이 말, 이건 이제 표현을 부채로 인식한다. 이랍니다. 알겠죠? 부채로 인식한다. 자꾸 그런 말을 들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지. 문제 그래 나오니까 부채로 인식한다. 부채로 여기 적어준다. 이 말. 알겠죠? 요 금액은 뭐라고? 최선의 추정치. 요걸 알 수 없으면 뭐라 한다? 추석으로 표기해라. 알았죠? 요거. 우발 부채는, 이거는 돈이 나갈지 모르잖아. 그죠? 우발 부채는. 이거는 여기다 표시해요. 우발 부채는 지 자리가 어디죠? 자기 자리가 추석입니다. 왜? 이거는 돈이 나갈지 안 할지 모르는데 뭐. 그죠? 그래서 우발 부채는 추석. 알았죠? 그런데 이 우발 부채가 발생 가능성이 50%가 넘는다. 발생 가능성이 50% 초과했다. 그죠? 이게 그러면은 부채로 표시해랍니다. 알겠죠? 이게 발생 가능성이 50% 넘는다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우리 기업에서.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보세요. 빚보증을 썼는데 그 기업이 지금 부도날 확률이 50% 넘는다고 판단한다. 그죠? 부도나면 내가 부담해야 되잖아. 배수를 해줬는데, 할인했는데 지금 부도날 가능성이 50% 넘는다. 또 소송을 제소, 내가 피소됐는데 내가 패소할 확률이 50% 넘는다. 그럴 경우는 뭐로 인식한다? 부채로 적어라. 이 말. 부채. 알았죠? 부채로 인식한다. 알겠죠? 그죠? 요거. 다시.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죠? 충당, 확정부채는 부채. 충당부채도 부채로 인식하는데, 요 금액은 뭐라 하고? 최선의 추정치. 요걸 모른다면 뭐라 하고? 추석. 우발부채는 뭐라 하고? 추석. 그럼 이게 발생 가능성이 50% 초과되면 뭐라 한다?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알았죠? 요거. 이제 마지막 우발자산이다. 우발자산, 이거는 하지 마세요. 생략. 아예. 이거는 본문이고 추석이고 표시하지 마라. 알겠죠? 이런 우리가 보수주의 회계처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능하면 세금을 적게 내야 되잖아. 그죠? 세금을 적게 내는 쪽. 요게 바로 우리가 뭘 하나 이라면 보수주의라 이런 표현합니다. 알겠죠? 우리 물론 이제 선택 가능한 방법이 두 개 있을 텐데, 세금이 적은 쪽을, 그래서 가능하면 자산은 적게 계산하고 부채는 많이 계산하죠. 내가 할 수 있는데 무조건 많이 하면 안 되고, 그죠? 내가 요걸 할지 요 방법을 할지 선택할 수 있을 때 우리 세금이 적은 쪽을 선택하는 거, 그걸 우리가 보수주의 회계 처리라 이렇게 부릅니다. 요거는 인정합니다. 법에서. 아, 법에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관습적으로 인정한다. 알았죠? 요 우발자산은 생략인데, 단 이것도 또 발생 가능성이 50% 초과한답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추석으로 표시하랍니다. 내가 성소할 확률이 50% 넘으면 뭐라 한다? 추석. 알겠죠? 그런데 거의 이제 확정 났다. 판결이 났다. 확정이 되거나 이길 확률이 거의 확실하다. 이때는 자산으로 계산하세요. 자산. 즉 말해서 돈을 받았으면 여기에다가 현금에다 넣어주고,
안 받았으면 미수금해서 여기다 표시해라 이거죠. 그죠? 표시. 알았죠? 이게 우발자산 표기 방법이다. 자, 이 표기 방법이죠. 그죠? 예. 그러면은 이쪽 부분에서 이제 지금 요 부분 다시 확정부채와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표기 방법 알겠죠? 그죠? 예, 됐죠? 그죠? 요 방법. 요 방금 했던 요 부분 이론 문제죠. 요거, 요거. 자주 나옵니다. 예? 금요일에도 나왔었죠. 그죠? 그럼 잠깐 책을 볼게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자꾸 반복하세요. 292페이지 보세요. 292쪽. 그거 보면은 위에 박스가 하나 보이죠. 그죠?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회계 처리해서 박스 나왔죠. 찾았죠. 그거 보면은 50% 초과다.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그죠? 그런데 금액을 추정할 수 없으면 뭐라고? 주석. 그 주석. 그죠? 어느 정도 우발부채는 뭐라 한다? 주석. 그냥 우발부채라는 건 우리가 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거다. 그죠? 주석. 거의 없다. 생략. 알았죠? 생략. 50% 초과는 충당부채다. 금액을 알 수 없으면 뭐라고? 주석. 그죠? 어느 정도 가능한 걸 뭐라 한다? 우발부채. 그죠? 우발부채는 항상 표기방법 뭐다? 주석. 알았죠? 요, 그거하고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같다. 알았죠? 이걸 조금 더 제가 요 칠판에게 좀 더 상세하죠. 그죠? 그거나 그거나. 그런데 그 표가 시험에 나왔었죠. 금년 시험에. 알겠죠? 요 표. 요 표. 갈라넣기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물론 이제 객관식이죠. 그죠? 주석 표기냐? 본문 표기냐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왔다. 알았죠? 자주 나옵니다. 요 부분. 알겠죠? 그 내용 어려운 거 없잖아. 그죠? 요 개념을 요 잘 알아놓으세요. 알았죠? 자, 다시.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건 확정부채고, 요 금액이 확정 안 되어 있다. 그죠? 추정부채인데, 충당부채, 월부채겠다. 그럼 이 충당부채, 여기서 이거와 이거 차이점이 뭐냐? 이 충당부채는, 이거는 돈이 나간다는 사실이 확실하죠. 돈은 지출이 되는데 언제 얼마가 지출될지가 불확실하다. 그죠? 이거는 돈이 나갈지 안 할지 모르잖아. 그죠? 빚보증 썼다 해서 돈 나는 거 아니죠. 지출이 불확실하다. 차이점 알겠죠? 그럼 이제 이런 이제 충당부채 관계. 이게 아까 제가 퇴직금 했습니다만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여기 나옵니다. 제품 보정 충당 부채 AS. AS 알죠? 그죠? 우리 뭐 전자제품 사면은 뭐 AS 2년 3년 있잖아. 그죠? 이걸 말해 AS. 또 하나는 경품 충당 부채. 경품 하는 거는 마일리지 제도죠. 마일리지. 왜 뭐 선물 제도 있잖아. 그죠? 뭐 여러분들 왜 시장에 가도 요즘 가면은 가보면은 뭐 사면은 그 뭐 적립해 주잖아. 그죠? 포인트 적립해 주는 거. 어제 시장도 다 거의 있대 보니까. 예. 마트 다 있잖아. 그죠? 몇 프로 적립해 주잖아.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경품. 그 이제 그 마일리지 적립해 주는 것도 있고 또는 요런 요 쪽지 주잖아. 요런 거 줘 가지고 왜 그 열 장 모으면은 뭐 그죠? 뭡니까? 어떤 뭐 응? 계란 한 박스 공짜 이런 게 있잖아. 그죠? 그런 경품 제도 이런 거. 요걸 가지고 이제 요런 거 외에도 있죠. 이거 많습니다. 충당 부채가 많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너무 요거만 나와요. 그럼 요게 이제 우리 요거는 방금 요거는 계산 문 아 이론 문제. 그죠? 요게 계산 문제입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죠. 이거 보세요. 우리가 AS 비용을 예상했다. 100원 예상했는데 AS가 돈이 나갔다. 얼마 나갔느냐? 70원 나갔다. 그럼 얼마 남아있죠? 30원 남아있죠? 100원 예상했다가 70원 나갔으니 30원 남아있잖아. 그죠? 요거 얼마고 물어봅니다. 요거 요거 요거. 문제가 요거. 알았죠? 요거 요거. 물어보는 게 자 이런 거죠. 쉽잖아, 그죠? 보세요.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1년도에 500만 원치 팔았다. 우리는 AS를 10% 예상한다. 10%. 그럼 예상 요거 AS를 만약 10% 예상한다, 그죠?
요 AS를 우리가 10% 예상, 요 AS 비용이 만약 10%다 그러면 얼마죠? 여기 50만 원이죠. 10% 예상금액. 요게 10% 한다면 요게 10%니까 그죠? 50만 원이잖아. 그죠? 50만 원 예상했는데 실제 지출이 됐습니다. 얼마가 됐나? 40만 원 나갔다. 그럼 잔액 얼마 남아 있죠? 응? 10만 원. 그죠? 요거 답. 알겠죠? 500만 원에 10%면 50만 원이잖아. 그죠? 40만 원 나갔다. 얼마 남았죠? 10만 원. 그 요렇게 문제를 만들면 너무 쉽잖아. 그래서 하나 더 만듭니다. 이렇게. 2년도에는 800만 원 받았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몇 프로? 10%. 얼마? 80만 원. 돈이 나갔다. 60만 원 나갔다. 얼마 남았죠? 20만 원 남아있다. 그죠? 또 요것도 요래 만들기, 요렇게 두 개 내기도 하고, 또 세 개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세 개. 이렇게. 3년도에는 7만 원씩 받았다. 그러면 10%면 얼마? 70만 원. 돈이 나갔는데, 뭐 여기는 65만 원 나갔다. 얼마 남았죠? 5만 원 남아있다. 그죠? 그러면은, 3년도에 남아있는 잔액 얼마고 묻습니다. 얼마 남았죠? 총 남았는 거 얼마죠? 35만 원이잖아. 이게 답이다. 이건. 알겠죠? 이런 문제를 만듭니다. 근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계산할 때는 이래 하세요. 요래 해서 돼도 되지만은, 앞으로 이렇게. 요걸 자꾸 습관 요래 드리세요. 50만 원에서 40만 원, 10만 원 남았죠? 요게 10만 원 남아있다가 다시 또 80만 원에서 90만 원이죠. 90만 원에서 60만 원 나갔잖아. 얼마 남았죠? 30만 원 남았다. 그죠? 요 30만 원에서 다시 또 70만 원 예상해서 100만 원이죠. 100만 원에 60만 원 나갔으니까 얼마? 35만 원 남았잖아. 결과는 같잖아. 그죠? 요런 식으로 하세요. 알겠죠? 요런 식으로. 요게 따로따로 하여가 합계해도 맞습니다. 만은. 그럴 경우에는 잘못하면 혼동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 있잖아. 그죠? 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자, 한번 보세요. 요거 잔액 얼마일까요? 3년도에 마지막, 물어보면 마지막 연도 물어봅니다. 물어볼 때는. 얼마 남았죠? 얼마? 50만 원인데 40만 나갔잖아. 얼마 남았죠? 10만 남아있죠? 그죠? 이게 또 많이 나갔잖아. 그죠? 그러면 10만 원에서 80만 원 하면 얼마? 90만 원 빼면 얼마? 5만 원. 그죠? 5만 원에다가 이거 다 하면 얼마죠? 75만 원. 빼면 얼마? 15만 원. 답. 알겠죠? 이렇게. 하나 더 할게요. 이번에는 다음 잔액 얼마고 물어봅니다. 예상보다 이금이 클 수 있잖아. 당연히 그죠. 얼마 답해 한번 해보세요. 얼마죠? 응? 얼마죠? 그니 원리는 단순한데 요걸 갖다 자꾸 문제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이렇게 얼마? 10만 원 맞습니까? 자 맞습니까? 보세요. 봅시다. 자 보세요. 50만원에서 40만원, 10만원 남았잖아. 그죠? 10만원에서 80만원 얼마? 90만원이죠. 90만원인데 이게 더 나갔잖아. 얼마? 응? 마이너스가 아니고, 제로지. 충당금이 없어져 버리지. 부수포는 뭐죠? 비용 뜨는 거지. 우리 왜 앞에서 대수상담 했잖아. 만약에 충당금이 100원 있는데, 그죠? 150원 대손됐다. 그럼 충당금은 뭐 되죠? 제로 되잖아, 제로. 50원은 대손 상각비 되는 거지. 여기 지금 충당금이거든, 충당금. 그죠? 이거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제로 된 거지. 그리고 제로 됐다가 여기서 이거 빼니까 얼마? 10만원. 정답. 이 답입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알았죠? 그래서 우리 항상 이런 식으로 습관을 들이세요. 알겠죠? 여기 클 때 있는데 이게 커져버리면 이게 제로 된다 하는 거 알고. 알았죠? 요거 하나 알면은 끝. 요게 요거 계산 문제다. 알았죠? 재무중 보증충당부채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거 이제 장부에 기장해야 되죠. 그죠? 분괴라면 이래 합니다. 제품 보증비가 100원, 제품 보증 충당부채가 100원 이렇게 분괴해 주고
돈이 나갔다, 그죠? 그럼 여기에서 충당 부채가 70원, 현금이 나갔죠? 현금이 얼마? 70원 나갔다, 그죠? 그 중도금 잔액 얼마 남았냐? 100원 설정했다가 70원 나갔으니까 얼마 남았죠? 30원 남아있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런 거는 우리가 이런 붕괴는 이래 해서 장부 기장하는데 이게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알겠죠? 한 요거 물어봐요. 얼마고? 이런 물어보죠. 그죠? 얼마고? 이런 물어봐. 하나 연속 한번 해볼게요. 책을 보세요. 우리 교재, 예, 거기 와서 책 잠깐 보세요. 308쪽을 봅니다. 308쪽에 1번 문제.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알겠죠? 그 이제 우리가 항상 요 이해를 하고 나서는 그 시험에 아 이런 모양으로 시험 내는구나. 그죠? 문제 하나 보고 나면은 그죠? 확실히 이제 내 거 만들 수 있잖아. 그죠? 자, 봅시다. 자, 문제 한번 읽어 보세요. 예, 이 회사가 그죠? 판매 컴퓨터 판매를 하는데 2년간 보증 수리를 해 주고 있다. 과거 경험으로 보면은 판매한 해에는 1%, 그 다음에는 3% 보증 비용이 발생한다. 그죠? 예. 그럼 여기에 지금 매출액이 얼마냐 하면은 9천만 원씩 팔았죠. 그 AS 비용이, 그죠? AS 비용을 잘 보세요. 문제를 보세요. 보니까 첫 해는 몇 프로? 1%. 그죠? 그 다음에는 몇 프로? 3%. 이렇게 발생한다 그랬잖아. 요걸 2년간 AS 해주니까 우리가 과거 경험에 의하면은 1차 연도는 1%, 2차는 3% 이상 한다. 그죠? 그렇죠. 그죠? 예. 그런데 자, 보세요. 요거는 비용이잖아. 이거는 수익이지. 물건 파는 건 수익 맞죠? AS는 비용이잖아. 비용. 그죠? 자, 이 비용은 요 수익과 같은 해인데 관계없지만 이 비용이 문제가 되어버리죠. 그죠? 요 비용은 수익은 언제 생겼죠? 여기 생겼죠. 1년도 생겼잖아. 그죠? 우리는 항상 수익이 발생한 해에 비용도 같이 인식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 뭐라 하죠?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란다. 그래서 요래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이래 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에는 1%, 그 다음에 3%였잖아. 몽땅 몇 프로 해버린다? 4% 잃어버립니다. 합계해가지고. 알았죠? 예. 1차 연도에 몇 프로, 2차 연도 하거든. 합산이요, 합산. 알았죠? 4%. AS 그러면 예상액이 얼마죠? 응? 360만 원이죠? 얼마 지출됐죠? 그러면 지금 잔액이 되어 있잖아. 그죠? 됐죠? 2년도. 2년도 얼마씩 팔았습니까? 2억 4천만 원을 팔았죠? 팔았잖아. 그죠? 몇 프로? 마찬가지. 몇 프로? 4%. 알겠죠? 그럼 요게 4%면 얼마? 4%. 이런 게 이제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앉아 바로 계산하세요. 눈으로 보지 말고 2억 4천만 원에 4% 하면 얼마죠? 이걸 자꾸 연습해요. 이런 거. 얼마? 960만. 아니 내용이야 뭐 보니까 알겠잖아. 그죠? 자꾸 이걸 여러분들 연습하셔야 돼. 지출이 얼마 되었습니까? 320만 나갔죠? 자, 이제 잔액 얼마 물어보는 거 요거 물어보잖아. 그죠? 알겠죠? 360만 원에서 요거 빼면 얼마? 답을 여러분들이 빨리 계산하세요. 예. 내가 하는 걸 하지 말고 그죠? 여러분들이 계산하세요. 요 금액에다 이거 더하자. 그죠? 더하면 얼마죠? 1180만 원 빼면 얼마? 네, 정답. 답. 알았죠? 여기 답이다. 알겠죠? 그죠? 이렇게. 이걸 이제 여러분이 자꾸 계산해서 답을 찾으세요. 한 발 앞서서. 그게 연습이었고요. 알겠죠? 그게 공부고. 원리는 간단하잖아. 그죠? 근데 이걸 해놓고 나서 계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되지. 빨리빨리 자꾸 연습해야지. 그죠? 알았죠? 됐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보세요. 됐다, 그죠? 끝났죠? 됐고, 이거 볼게요. 이거. 하나 더 있죠? 이거. 요것도 모양이 똑같습니다. 예상, 이거 경품 이것도. 요거는 바로, 우리 이제 알았으니까, 바로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2번 문제 보세요. 2번.
309쪽에 2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 이게 경품 충당부채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럼 우리가 경품을 얼마를 예상하고 그 중에 얼마가 돈이 나갔죠? 요걸 빼고 나면은 남는 금액, 여기에 잔액이다. 그죠? 요거 얼마고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죠? 예상이 얼마인지 보고 요거 계산해 보면 되잖아. 그죠? 문제 보니까 이 회사가 개발한 볼펜의 판촉을 위해서 볼펜 한 통에 쿠폰을 넣었다. 그 쿠폰으로 경품을 받을 수 있다. 경품의 단가는 1200원이고 309쪽에 2번 문제입니다. 10개 쿠폰으로 경품 하나 받을 수 있다. 그죠? 자, 다음 것 같다. 이 회사가 재무상태에 표시할 경품 충당부채 얼마고 회사는 발행한 쿠폰의 50%가 회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밑에 박스 보니까 볼펜 몇 통 팔았죠? 10만 통. 그 10만 통 속에는 쿠폰 하나 이어놨다. 그죠? 쿠폰이 10만 매 나갔죠? 10만 통 팔았으니까. 그죠? 쿠폰이 10만 장 나갔겠지.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선물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선물. 선물은 쿠폰 10장을 가져오면 선물 하나 준다 그랬습니다. 쿠폰 10장에 선물 하나 나간다. 그러면 선물 몇 개 나갈까요? 요거 10장에 선물 하나 나가니까 10만 장이니까 요거 몇 개? 만 개. 그렇죠. 그렇잖아. 그죠? 요거 10장에 선물 하나 나가니까 만 개. 알았죠? 만 개. 총 나갈 선물이 만 개죠. 마지막 줄 보세요. 회사가 발행한 쿠폰의 50%가 회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죠? 우리 과거 경험에 의하면은 선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중에 몇 프로 오더라? 50%만 오더라 이겁니다. 50%. 알겠죠? 50%만 온다. 그럼 얼마? 5천. 뭐 선물은 5천이 나가겠네. 예상 총 선물 만 50% 5천 개잖아. 그죠? 그럼 요 우리가 판촉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얼마가 선물이 나갔죠? 그죠? 나간 선물이 몇 개죠? 보세요. 나갔는 거 선물이 그게 금년에 선물을 지급했죠? 그걸 찾아볼까요? 어느 게 지급된 거죠? 그렇지. 회수된 쿠폰수잖아. 그죠? 요게 쿠폰수 회수됐다. 그죠? 요게 3만 장이 들어왔죠? 회사에. 여기 회수됐잖아. 요거만큼 선물 나갔겠지. 그러면 쿠폰이 3만 장이 들어왔으니까 10장의 선물 하나 나갔으니까 선물 몇 장 나갔죠? 몇 개? 10장의 선물 하나 나갔으니까. 그렇지. 3천 개 나갔지. 그죠? 선물. 선물 나간 거 3천 개 나갔잖아. 그럼 우리가 모두 나갈 게 5천 개인데 지금까지 선물이 3천 개 나갔다. 그죠? 앞으로 몇 개 더 나가겠죠? 앞으로 2천 개. 앞으로 나갈 거 요게 부채. 충당 부채다. 알겠죠? 요거 부채. 앞으로 나갈 거. 한 개 얼마짜리? 1200원짜리. 돈 얼마고? 묻잖아. 그죠? 2천 개. 한 개 1200원짜리 얼마? 240만 원. 요게 답이다. 알겠죠? 요게 충당, 그러면 240만 찾아봐야 되겠지. 예, 그래서 답은 3번이다. 그죠? 거기에 나와 있는 1번 문제는 AS 문제. 알았죠? 2번 문제는 경품 충당 부채, 요 경품 충당 부채 대표적인 예상 문제가 요런 거다. 요런 모양 문제. 요게 시험에 요래 나옵니다. 요거하고, 요거하고 계산 문제. 자, 우리, 예, 요건 이제 아시죠? 그죠? 그럼 우리 하나씩 더 연습 한번 해보고 갈게요. 예,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저기 와보세요. 293쪽 오세요. 293페이지. 3번, 기본에 이제 3번 한번 봅니다. 293쪽에 3번 문제. 찾았죠? 자, 3번 한번 보세요. A에서는 판매한 재고자산에 대하여 판매일부터 2년간 무상수리를 해주고 있다. 과거 경험에 따르면 판매일부터 1년 동안에는 매출액의 2%,
그다음 1년, 그다음 2차 연도는 3%만큼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 아래 1년도와 2년도의 실자로 다음과 같다면은 요구 1번 회계 처리를 해보세요. 그 회계 처리 아래 나와 있죠. 분계를 말합니다. 분계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알겠죠? 안 나오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고 2번 그걸 알아야 되죠. 2년 말에 A회사의 제품 보정 충당 부채 잔액 구해보세요. 이게 시험 문제다. 그죠? 자, 그럼 오늘 A에서 문제니까 자, 같이 해볼게 보세요. 1년도 매출액 얼마죠? 300만원. 그죠? A에서는 몇 프로? 응? 5%잖아. 합하면 그죠? 2%, 3%, 5%. 5%. 그럼 1년도는 5%다.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매출액 300만 원에 5%를 하니까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 15만 원. 돈이 얼마 나갔죠? 4만 원 나갔습니까? 그럼 잔액 얼마? 11만 원. 알겠고. 그럼 2년도 보세요. 2년도는 500만 원치 팔았다. A에서는 몇 프로? 5%. 갔다, 그죠? 5%면 얼마? 25만 원이죠? 돈이 얼마 나갔습니까? 16만 원. 잔액 얼마? 알겠죠, 그죠? 요거 얼마고 묻고 있다. 알잖아, 그죠? 알았다. 이제 이게 지출이 뭐 크든 적든 다 알 수 있죠? 빼니까 얼마? 11만 원. 그죠? 요 11만 원에다가, 그죠? 더하면 얼마? 36만 원이고 빼면 얼마? 20만 원. 정답. 답이다. 여기 답. 알죠? 그죠? 답. 알겠죠? 답이다. 이번에 294쪽에 예제 문제. 그 문제 보세요. 294쪽에 예제 문제 4번 문제. 자, 이것도 마찬가지. A에서는 판매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상품 한 개마다 경품권 한 매를 부착하고 있다. 거래가 다음과 같다. 요구 1번 A회사의 회계처리를 하세요. 붕괴하는 건 아래 참고. 2번 2년도 경품 충당 부채 잔액 이 경품 요거 우리 계산하면 되겠다. 그죠? 우리는 객관식 문제니까 객관식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지출을 빼고 그죠? 빼고 나면 뭐죠? 잔액. 알았죠? 얼마고, 그죠? 예상 금액에다가 지출을 빼고 나면 된다. 그죠? 잔액이 남잖아. 알았죠? 자, 예상. 볼게요. 자, 이제 박스를 한번 봅시다. 상품 한 개마다 경품권 한 매를 부착한다. 그죠? 상품을 몇 개 팔았죠? 천 개 팔았네. 그럼 경품권도 천 매 나갔죠? 경품권이 천매 나갔다, 그죠? 경품권이 천매 나갔다. 천매. 천매 나갔네. 예. 그리고, 아래, 그, 보니까, 경품 700개를 사왔다. 우리 선물 주기 위해서. 과거 경험에 따르면, 경품권의 60%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죠? 요 경품권의 60%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60%가 회수. 몇 개? 선물 몇 개? 600개지. 그죠? 600개. 그럼 이제 경품권이 얼마, 선물이 얼마 나갔죠? 보세요. 선물 나간 거 얼마? 몇 개 나갔죠? 200매가 회수됐다 그랬죠? 200매가 회수됐다 그랬네. 여기 선물 나갔겠죠? 그죠? 200매 나갔다. 앞으로 더 나갈 거 몇 개? 400개. 600개 중에서 200개 나갔으니까 앞으로 더 나가 400개 남았잖아. 그죠? 요걸 앞으로 나갈 거 이걸 뭐라 한다? 부채. 무슨 부채? 충당 부채라 한다. 알았죠? 한 개 얼마짜리죠? 700원짜리 아니지. 100원짜리지. 100원짜리잖아. 그죠? 400개 100원이면 얼마? 4만 원. 답. 정답 4만 원. 알았죠? 요거 경품 충당 부채. 예, 자, 이해되죠, 그죠? 예, 이렇게.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앞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확정부채 보세요. 충당부채 월급부채 요거 표시 방법 이해했죠? 그죠? 요거 이해했잖아. 그죠? 계산 문제 요거 이해했죠? 알았죠? 요거 이해했잖아. 요거 됐죠? 그럼 이제 요거 하나 남았죠. 요것만 하면은 부채가 끝나버립니다. 부채 끝. 이렇게. 알았죠? 간단하잖아. 그죠?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알았죠?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쓰임 알면 된다 그랬죠? 그럼 결과적으로 요 부분하고 이해하고 요거 하나만 더 하면 다 끝나버리죠. 사책. 우리 교재 보면은 294쪽에 보면 아래 사책 칸이 보이죠? 그죠? 사책. 예. 요거는 잠깐 쉬었다 합시다.